그냥 푸는 거를 연속이다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풀지 보라고. x분의 2x승 빼기 사인 3x 빼기 a가 b다. 이게 0분의 0꼴. 일단 분모가 들어가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분자는 0으로 가면 1 빼기 0 넣으면 0이니까 1 빼기 a가 0이니까 a는 1. 그럼 a에 1 넣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초함수 극한은 공식을 다 외웠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얘를 x분의 2x승 빼기 1로 잡고 빼기 x분의 사인 3x로 잡으면 돼. 우리 아는 극한, 얘도 아는 극한. 그럼 얘가 얼만데? 앞에는 1. 얘 극한은 뭐야? 사인 3x나 3x 같으니까 없어지면 3x, x분의 3x니까 3. 그래서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둘이 다 마이너스. 큰일 났다. 3x가 2x네요. 언제 3x? 오, 큰일 났다. 여기도 3x였네. 아, 참. 3. 3. 2x니까 요게 얼마? 3분의 1. 얘가 3분의 2. 해서 3분의 1이에요, b.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a는 1. 더하면 3분의 2.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극한으로 사칙 연산을 고치기만 하면 끝이 나고, 일단 연속 정의가 0에서 0으로 갈 때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더라라는, 요거는 수투든 미적이든 다 똑같으니까 이건 알고.